네,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3분 체크 권재은입니다. 자, 이번 주 드디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실적 시즌이 찾아왔네요. 중요한 증시 일정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월요일 일정입니다. YG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일정이 있습니다. 엔터 업종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의 3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 데이터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3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가 정식 출시됩니다. IT와 보안 담당자들을 위한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인데요. 조직의 외부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부활절로 휴장입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됩니다. 테슬라 주가 추이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텔은 이날 웹세미나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했죠. 사업부를 반도체 설계 개발을 맡고 있는 제조 부문, 그리고 반도체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의 부활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또 매크로 이슈로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RBA 호주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일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IEM BDX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청약 증거금으로 10조 원 가까이 몰렸는데요. 올해 10조 원 이상 청약 증거금이 몰린 기업은 APR, 삼현, IEM BDX, 이닉스 등 4곳입니다. 상장 첫날의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행사로는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4가 5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과 홍콩 증시는 청명절로 휴장입니다. 중국 증시는 금요일까지 휴장이고요. 미국에서는 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또 유럽에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입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97,000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이고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반등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날부터 10일까지는 미국의 암화회 AACR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또 유럽종양학회 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술대회로 꼽히고 있죠. 레고캔바이오, AABL바이오, 한미약품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업종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지난주 PC 물가가 발표됐다면 이날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 평균 임금 등이 모두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고용 상황 탄탄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엔 벚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에는 꽃 구경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